11월 29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오미크론 쇼크에 미국 증시가 2%대 하락했고 빅스 지수는 54% 급등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된 국가는 현재까지 12개국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박멸이 어렵다며 미국 5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미크론 쇼크에 유가도 폭락했습니다. 오펙플러스가 증산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이 공급망 차질 여파로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아마존 규탄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샤오미가 베이징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연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효능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휴장을 마치고 반장만 열렸던 현지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기대감은 고사하고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여파에 3대 지수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WTI 가격도 13%나 빠지면서 $70를 밑돌기도 했죠. 이번 주 투자 대응 전략 잘들 세워보기에 앞서서 먼저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보아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간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먼저 주간 등락률 정리해 볼 텐데요.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주간 글로벌 증시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도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품절 또는 배송 지연을 우려한 점, 그리고 예년보다 할인 시즌이 일찍 시작된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감으로 뉴욕 증시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파장을 불러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을 예민하게 주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롭게 발생한 이번 바이러스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돌연 변이가 훨씬 더 많고 전염성이 높으며 기존 면역 체계와 백신의 효과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분석으로 우려를 크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살펴보면 지난주 다우 지수는 2.71%, S&P 500 지수는 2.34%,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3.14% 내림세를 보이며 미국 시장은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이어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는 0.04% 올랐지만 역시나 전염병 확산의 공포감으로 인해 지난주 말 무렵 0.73%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0.15% 이상 내리며 1.48%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2% 떨어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코스피는 1.47% 떨어지며 10월 6일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팔면서 주가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거 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3일 이후 순 매수액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주간 기준 0.1% 하락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해가 관광 활동을 제한하고 인근 도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중국 당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증시를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의 이 상장 폐지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역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주간 기준 3.34% 급락했습니다. 전염병의 재확산과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공포감을 키우며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했습니다. 홍콩의 항셍 지수도 주간 기준 3.87%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위험 회피로 기우는 가운데 홍콩 증시도 이를 피해가지 못한 건데요.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인 메이투안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중국 규제 당국의 디디 추싱 미국 시장 상장 폐지 요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시장 전반이 위험 회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전역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벨기에에서 감염자가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부 아프리카발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근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 중단이나 자국민 외 입국 금지, 격리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격 탓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역풍을 맞았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주간 기준 5.59%, 프랑스의 꺄끄 지수는 5.24%, 영국의 FTSE 지수는 2.49% 폭락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600 지수 역시 한 주 동안 4.53%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결국 배럴당 $70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브렌트유는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72 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긴 주간 연속 손실을 기록하며 5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종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경기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상대적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금값은 0.45%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글로벌 증시 최보아였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에 보냈던 세계 주요국들의 증시 흐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봤는데요. 강수민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한 모습인데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의 대형 유통업체와 또 모더나, 화이자 등의 특정 백신주들, 반도체주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장에서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주들이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중간에 유가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 싶더니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금요일장 WTI 가격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WTI는 $70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에너지주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금요일장 7%, 주간 단위로는 3% 하락했고요. 엑슨모빌도 주간 단위로 4% 가까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가 다시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따라서 항공주들은 타격을 받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11% 가까이, 아메리칸 항공은 8%, 델타 항공도 9% 하락했고요. 보잉도 12%대 하락한 모습입니다. 숙박업체와 크루즈 등의 여행주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리어트와 힐튼 모두 주간 단위로 5%씩 떨어졌고요. 에어비앤비도 주간 단위로 11% 하락했습니다. 엑스피디아도 주간 단위로 9% 떨어졌고요. 카니발과 노르웨이안 크루즈도 주간 단위로 14%씩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카지노주들도 타격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1위 공연업체 라이브 네이션의 경우 위드 코로나로 콘서트가 재개될 것이라며 최근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결국 변이 바이러스 소식에 금요일장 8% 떨어졌습니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MGM 리조트 그리고 윈 리조트 모두 주간 단위로 5%대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소식에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대 급락하며 장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들도 일제히 하락한 모습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주간 단위로 11% 급락한 모습입니다. 웰스파고는 금요일장 5.6%, 주간 단위로는 3% 가까이 떨어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간 단위로 1% 하락했습니다.
반면 백신주들은 상승하며 초록불을 켰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백신 부스터샷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더나는 금요일장 2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31% 상승한 모습입니다. 바이오엔테크도 필요한 경우 새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을 100일 이내에 출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14% 급등했습니다. 다만 주간 단위로는 4% 하락한 모습입니다. 노바백스도 새로운 개발,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8% 뛰었습니다. 화이자도 금요일장 6%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 주간 단위로는 5%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경우 금요일장 4% 가까이, 주간 단위로도 4% 하락했는데요. 미국 FDA가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효능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존슨앤존슨도 변이 대응 계획을 담은 성명을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 0.6%, 주간 단위로는 2%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19 수혜주로 불리던 집콕주들의 주가는 최근 폭락했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소식에 다시 상승하며 초록불을 켰습니다. 지난해 10월 주가가 600달러에 육박하던 준 비디오는 최근 주가가 200달러대로 내려왔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5%대 올랐습니다. 펠로톤도 금요일장 5% 급등했고요. 넷플릭스는 주간 단위로는 이렇게 2% 하락했지만 금요일장에서는 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 최대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금요일장에서는 3%, 주간 단위로는 1%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퀄컴은 5.6%, 브로드컴도 5%, 인텔은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주일간 3.5%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간 단위로 8% 오르면서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3% 떨어졌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와 마이크론의 민사 소송이 양사 합의로 종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술 도용 관련 소송을 타결한다고 발표했고 UMC는 마이크론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여파에 미국 증시 2%대 타격을 받았고요. 빅스는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각 섹터별로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펙 플러스가 오미크론 사태로 증산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관련해서 빅축유 방출 문제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홍성진 캐스트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유가 시장과 관련해서 지난주 아주 큰 타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은 이번 오미크론 사태를 빌미로 오펙 플러스가 증산 규모를 향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비축유 방출 결정이 결정된 가운데 현재 증산 철회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며 향후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면서 총 5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오펙플러스 측은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할 경우 오펙플러스 역시 증산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오펙플러스가 다음 달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새로운 셧다운 조치가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명분으로 오펙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비축유 방출과는 별도로 오펙플러스에게 적당한 명분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펙플러스에서 사우디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러시아 정책 당국자들이 현재 오미크론이 금방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사우디 등 일부 산유국들과는 반대로 증산 유지 계획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공급망 차질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어땠습니까, 결과가? 네, 팬데믹 이후에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향상이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90억 달러에서 올해 8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온라인 쇼핑 매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공급망 차질과 물류 대란 등이 매출에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국가들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제조사들이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차질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어도비에서 지난 26일 분석한 결과 소매업체들의 제품 품절 알림 건수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무려 1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일찍 시작한 점도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기업들은 연말 물류 대란을 우려해 블랙프라이데이 몇 주 전부터 일찌감치 할인 시즌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경쟁업체 타깃 등은 이미 10월부터 온라인 판촉이나 할인 행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국 소매업체 NRF가 추산 결과 미국의 쇼핑객 가운데 61%가 추수감사절 전에 이미 쇼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1%가량 대폭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11월과 12월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역시 소매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 회복세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은 또 미국 시간으로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이 되죠. 이른바 온라인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먼데이에는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핵심 경제 지표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관 외신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언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각각 10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또 9월 주택 가격 지수와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12월 1일로 넘어가는 수요일에는 ADP에서 발표하는 취업자 변동, 그리고 제조업 PMI와 건설 지출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2일에는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금요일에는 11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고용동향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미국 노동부에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인종과 나이, 성별 등 세분화된 단위로 발표해 미국 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가계조사 중에서는 실업률, 기관조사 내용에서는 비농업 고용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강력한 고용을 가리키는 뉴스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소비자 수요와 지출 모두 상승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이 동반될 만큼 경제가 과열된다면 오히려 기업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주가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10월 달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9월 대비 53만 1,000명 늘었습니다. 예상치 45만 명에 상회하면서 특히 레저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 사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고용 회복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지난 9월 초 연방정부의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종료된 점, 그리고 계속되는 구인난에 미국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채용을 늘린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4월 달에는 미국 기업들이 구인난이 심각했던 시기고요. 또 8월에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흐름으로 봤을 때 고용은 다소 오락가락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고용 추이를 봤을 때는 2020년 4월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이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도 이 흐름을 이어나가 비농업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약 5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금요일에 나오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라는 점 전가은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이번 주 일정들 정리해 봐야겠죠. 이혜은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외신들은 어떤 일정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지 시각 29일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9일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장선으로 온라인 소비가 두드러지는 날인데요. 이외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여러 연준 이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0일 화요일에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하는데요. 미 연준에 따르면 두 인사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인 케어스 액트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미 FDA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지 시각 12월 1일 수요일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는데요.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국제 주류 회사인 컨스텔레이션스 브랜즈와 이양홀딩스가 있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에는 랜달 쿨스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집콕주인 도큐사인을 비롯해 달러제너럴, 크로거 등 소매 판매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첨가회사 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와 이벤트들이 있는 이번 주 일정 중에서도 유심히 보셔야 할 일정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공개될 베이지북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은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요. FOMC가 단기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은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미 공개된 11월 FOMC 회의록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자주 언급된 점을 주목했는데요. 만약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다면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곧 공개될 베이지북과 앞서 공개될 11월 FOMC 의사록 참고하셔서 2주 뒤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지 시각 12월 2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최근 이어진 원유 증산과 관련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26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새 변이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그에 반해 러시아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증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X 아시아 전략 담당의 한동훈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X에서 아시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글로벌 ETF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ETF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 한 달 동안을 보면은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추수 감사들을 포함해서 코로나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쇼크를 안겨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ETF 투자자분들에게는 한 달 동안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러한 테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어갈 테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최근 코인베이스의 자료에 따르면은 3분기 자료를 보니까 거래량 전체, 그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전체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이 72%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숫자 자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숫자가 많겠지만 기관 투자분들이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미
개인 고객들을 많이 이제 앞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테마가 가장 뜨거운 가운데 무려 72%가 기관 투자자 비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기존의 자산관계, 자산관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 자산으로 보면은 이제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뭐 금, 은 그리고 뭐 MSCI 전 세계 주가 지수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최근 1년 동안의 상관관계는 한 0.2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뭐 3년, 5년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보면은 상관관계가 0.1 정도 수준으로 기존의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한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도권 상품으로 ETF가 있습니다. 제도권 상품이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그냥 기존의 해외 주식을 하듯이 그냥 ETF를 사시면서 하는 그러한 ETF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테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가 있습니다.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시장에 출시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잘 추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따져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저희가 괴리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투자분들이 원자재 선물 ETF를 투자하시면서 뭐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선물 ETF를 투자하시면서 느끼셨던 그런 경험하셨던 롤오버 비용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은 현재 월물을 팔고 근월물에 있는 선물을 사서 이제 포지션을 교체를 하는 작업이 있는데 보통 현재 월물보다 근월물의 가격이 높을 때 그때를 저희가 콘탱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콘탱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ETF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 월물이 가격이 싸니까 싼 값 선물을 팔고 비싼 근월물을 사게 되면서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생기는 롤오버 비용. 이것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연 11.8% 발생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 폭이 그 거래소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한가가 20%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물과는 조금 가격 괴리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ETF 또는 한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의 개수량도 좀 제한적입니다. 하나가 ETF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비트코인 선물 계약 수가 한 5천 개 되는데 한 계약 수가 5개거든요. 비트코인 5개.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보면 대략 한 1조 7천억, 뭐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ETF로 자금이 그 이상 몰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선물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선물을 보유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블록체인 테마,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도 고려 대상일 것 같은데요. 라이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채굴 업체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페이팔 같은 이런 거래소나 페이먼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채굴에 필요한 반도체,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업종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뭐 자산 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테마 관련 ETF는 총 1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거 4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그러한 테마를 갖고 있는 ETF입니다. 반면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텐센트 같은 이런 대형 IT 종목이 좀 들어 있다 보니까 테마 연관성에서 보면은 조금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테마 연관성이 가장 높은 ETF는 이제 BKC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었죠. 비토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현재 지금 자산 규모가 이미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이 한도에 벌써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왔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 선물과 주식의 50대 50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ETF인 비츠라는 ETF도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고객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ETF에 접근하실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추종을 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의 장기 성장성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해당 테마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주식형 ETF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블록체인 테마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 크게 두 가지 투자 전략과 함께 네 가지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넥스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